기존 남자친구 선물 추천 영상에서 남자 선물은 실용성, 그리고 그 남자의 취향이나 취미를 파악해서 맞춤으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에어팟이 없으면 에어팟이 제일 만만하고 괜찮고 1세대를 가지고 있어도 3세대나 프로도 좋고요. 헬창은 헬스용품, 레고나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게임 좋아하면 플스나 닌텐도, 그리고 그 외 가격대별로 아이템을 추천했었는데 기존 영상을 먼저 보고 오면 훨씬 더 다양한 선물 추천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분기별로 선물 추천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 죄송하지만 10대는 저도 잘 몰라요. 10대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제 영상은 20대부터 40대를 위한 남자 선물 추천이에요. 가격대별 남친 선물 강추 아이템. 첫 번째, 5만원 미만 눈 마사지기 또는 마사지 건. 마사지 건은 살짝 귀찮아서 몇 번 쓰다가 안 쓸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눈 마사지기를 좀 더 추천합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현대사회는 늘 컴퓨터, 핸드폰, 간혹 책, 우리의 눈은 늘 필요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시력이 많이 떨어진 제 동생이 매일 눈 마사지기로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게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 전에 쓰고 누르고 그냥 잠들면 되는 거라 편리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렴하고 괜찮은 상품이 많아서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가격 대비 강추. 두 번째, 1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은 사실 상품이 애매하긴 해요. 아무거나 사주면 막 사줄 수도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10만원 미만이라면 데일리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무조건 필요하긴 한데 예쁘고 좋은 거 사고 싶지만 뭔가 내돈내산 하기에는 아까울랑말랑한 그런 거. 지난 영상에서 팬티를 추천했었는데 아직 팬티 선물을 해준 적이 없다면 팬티 세트는 역시나 추천합니다. 최소 5장에서 10장. CK나 그런 건 어릴 때는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팬티는 중요한 곳에 바로 닿는 거다 보니 재질과 편하게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나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모그라미가 1등. 혹시 팬티 선물을 이미 해줬다면 양말 세트로 최소 5장에서 10장 정도 추천합니다. 꾸미기 좋아하는 남자라면 다들 알고 있죠. 양말은 패션의 완성이라는 거. 늘 검정 흰색만 신고 다니는 남자라면 처음엔 튀는 양말을 신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양말 생맹, 색색 양말 입문자라면 너무 튀는 거 말고 적당히 예쁜 거 골라주면 됩니다. 꼭 어떤 한 세트를 산다기보다 예쁜 걸 하나씩 사서 모아서 기프트 박스처럼 해주는 걸 추천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비루즈라는 사이트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내 눈에 예쁜 걸로 하나씩 골라서 배송 받아서 다시 예쁘게 포장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20만원 미만. 이 금액이 사실 애매한데 저는 역시나 남자 선물은 전자제품 아니면 실용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베개를 추천합니다. 대신 좋은 거요. 제가 긴무열 베개를 쓰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또 않을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 제품들로 가격대를 정해두고 리뷰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매일 쓰는 거니까 좋은 거 해주세요. 꼭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각자 검색해보고 마음에 쏙 드는 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니까 마음을 담아 골라서 선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20만원에서 50만원. 제일 처음에 말했던 에어팟 3세대 또는 에어팟 프로, 이게 제일 무난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다면 역시나 매일 쓸 수 있는 침구 세트 추천합니다. 혼자 사는 남자라면 이런 거 잘 못 챙길 가능성이 99%.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 예산에 맞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나름 오래 쓸 거고 매일 쓸 거니까 좋은 거 해주길 추천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름을 제외하고는 구스다운 이불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스다운 이불을 살 때 가장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20만원에서 50만원 미만 선물 추천에 구스다운 이불을 말했어요. 일단 20만원 미만은 그냥 거르세요. 혹시나 저가의 구스다운 이불 중에 괜찮은 걸 찾은 만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없어요. 만에 하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가 구스다운 상품들을 광고하는 문구들을 보면 리얼 구스 90% 이상, 순면 리얼 구스 100% 이런 표현을 쓰고 중량도 엄청난 제품들이 많아요. 90%에서 100% 뭐 리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 솜털 함유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솜털이 80% 이상부터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정말 최소한 솜털 80% 이상, 깃털 20% 미만. 이거 꼭 보고 사야 합니다. 보통 자연 구스 90% 100% 이런 문구의 구스다운 상품들을 보면 깃털이 막 30, 40% 이상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이없는 상품은 깃털 50%, 뭐 80, 90%까지도 있긴 있는데 이런 이불은 잠 못 자요. 깃털이 곳곳에서 튀어나와. 진짜 레알 찔려서 피날 수도 있다니까? 농담 아니고 진짜.
해줄 거면 잘 알아보고 비싼 건 몇백만 원대도 있지만 거기까진 오바인 것 같다 싶으면 그래도 솜털 함유량 최소 80% 이상, 중량도 800g 이상은 되는 걸로 사줍시다. 다섯 번째,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다이슨 헤어드라이기가 여성들의 전유물인 것 같지만 사실 탈모야말로 많은 남자들에게 만연해 있는 큰 고민거리죠. 매일 쓰는 게 드라이기고 음이온으로 급속 말림이 가능한 게 얼마나 좋은지 써보면 알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남자라면 절대 지 돈으로는 안 살 거야. 하지만 여자친구가 선물해 주는 거면 대추천이죠. 막상 써보면 신세계에 놀라고 고급스러운 이 가전을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여섯 번째, 블루투스 스피커. 싼 거 막 쓰는 거 말고 마샬 혹은 제네바. 마샬 스탠모어나 제네바 S사이즈 이런 거 방에 하나 두면 간지와 인테리어 효과와 입체 서라운드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죠. TV 볼 때 제네바나 마샬 연결해서 보면 우리 집이 영화관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일곱 번째,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 LG 스탠바이미 TV. 제가 쓰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집에 TV가 없으면 당연히 좋고 있어도 좋습니다. 물론 다른 TV들에 비해 가격 대비 품질 사양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내 돈 내 산이 아닌 선물이라는 게 포인트죠. 무선으로 볼 수 있고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스마트 TV. 디자인도 예쁩니다. 화장실 갈 때 링거처럼 끌고 가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사기 전에 이런 리뷰를 보고 웃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구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150만원 이상. 개인적으로는 150만원 이상 쓸 생각을 했다고 해도 스탠바이미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스탠바이미가 있다면 또는 내 남친이 맥주를 사랑하는 애주가라면 혹은 인테리어에 관심 많고 간지 좋아하는 럭셔리 라이프 남이라면 프리미엄 수제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를 추천합니다. 물론 맥주 하나 만들어 먹는데 몇 날 며칠 수십일이 걸려 불편하다고 하지만 맛은 정말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살까 고민 중입니다. 이상 8가지. 저가의 아기자기한 선물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그래도 돈 좀 써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거고, 물론 저의 개취가 120% 반영된 선물 추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센스 하나로 살아온 인생인데 나름 최선을 다해 선별해 봤으니 참고해서 남친 뇌리에 빡 새길 수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눈 뒤집힐 좋은 선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일단 남친이 있는지 안 물어봤네. 그리고 받을 여친도 없는데 이거 보고 있는 분들,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선물은 남친, 여친입니다. 모두의 지인으로 오셔서 좋은 인연 만나고 부디 다가오는 기념일에는 멋진 선물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